경남 산천군 차왕면 덮형리 산 1번지. 황매산을 철쭉불락 평원 위에 얹어 놓은 듯 천사의 화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까지 차로 갈 수 있습니다. 신촌마을 쪽에서는 진입이 금지되고 출구로만 사용됩니다. 일대 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밀리는 것 같으면 여기 왼쪽편 두 개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900m 걷다가 화장실 있는 여기 오른편 등산로로 오르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조금 더 도로 쪽으로 걷다가 체험농원 150m 위에 있는 오른편에 더 잘 정비된 등산로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연카페가 있는 만안마을 삼거리가 입구입니다. 300m 오른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걸어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만일 성수기라 중간에 너무 밀려 답답한 경우 마을에서 800m 위 여기 오른편 현지인도 잘 모르는 30m 막힌 길에 비상주차하거나 500m 더 올라가 군락지 주차장 100m 아래 구도로였던 왼편 한쪽에 영리하게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제4주차장은 대형버스 주차장입니다. 제3주차장 맞은편에 미리네 파크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 위에 있는 공원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종합안내소가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5월 15일까지 농특산물 판매장 터가 열립니다. 쭉 스쳐보겠습니다. 공원에서 군락지로 바로 오를 수 있습니다. 공원 맞은편 미리네타운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습니다. 타운 아래에는 제2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아래 아담한 펜션이 있습니다. 타운 위쪽으로 제1주차장이 있고 제1주차장에서 군락지 등산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초입부는 80% 이상 개화하여 한창입니다. 중턱은 20%에서 50% 정도 개화하여 다음 주말쯤 더 화려할 것 같습니다. 상단 능선 쪽은 10%에서 30% 정도 개화하여 다음 주말 지나면서 만개할 듯 보입니다. 5월 2일 전후로 산청 쪽은 아래쪽 중턱 상단 능선, 합천 쪽은 제1, 제2, 제3 군락지별로 상세 개화 상황과 절정 예상 시기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